준비물은 0W20 5QT 짜리거든요. 이게 익사우스 제품을 추천하고요. 캐스터 이게 5QT이기 때문에 제 차 5300cc 짜리는 엔진 오일이 요 필터를 같이 갈았을 경우 8QT를 먹는다고 요 사용자 매뉴얼에 써 있습니다. 오일 필터고요. 모비런 걸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오일 필터 뺄 수 있는 툴이고요. 그다음에 15mm 툴. 그리고 오일 담을 수 있는 통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요. 이 차는 GMC 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엔진 오일 풀 때 볼트 안에 그 플러그가 들어갔는데 그게 플러그가 없고 고무 오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다나 BMW 같은 경우는 갈 때마다 이제 플러그 알루미늄으로 된 오링이 있는데 그 플러그를 교환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일일이 교환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 그 토크 값을 줘 가지고 너무 세게 해도 고무가 찢어지니까 이 점만 유의하시고 엔진 오일 교환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엔진에 있는 오일을 먼저 드레인 하겠습니다. 여기 팝으로 들어가시면 이게 2020년 GMC 시에라 1584 모델입니다. 안 돼! 8mm도 되고요. 뭐 별표 모양 그것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일 필터가 바로 여기 붙어있네요. 자, 일단 이거를 나사를 풀겠습니다. 다른 차들보다 이 차가 2인치 리프트업이라서 거의 5cm 약간 높은데 그래서 아마 엔진 오일 갈기도 편하고 뭐 특이한 점 없고 일반 차랑 똑같이 엔진 오일 타입이라서 크게 큰 별 무리는 없습니다. 자, 여기는 보면 안에 고무가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게 들어와서 보니까 잘 위치 파악이 안 되시죠? 여기가 바퀴 앞바퀴입니다. 오른쪽 앞바퀴, 왼쪽 앞바퀴. 요 사이에 드래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물론 여기에 기름기가 좀 묻었는데 이게 고무 성분이다 보니까 너무 깍조이게 되면 이게 잘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일을 살짝 발라주시면 좋을 때 그런 찢어짐을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닫겠습니다. 이 정도면 다 된 거죠. 자, 이번에는 오일 필터를
밑에걸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 필터는 이 툴을 이용해서 탈거하겠습니다. 자, 오일 흐르는 거 조심하시고요. 어느 정도 살짝 뺐으면 이제 완전히 탈거하겠습니다. 와, 운행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뜨겁네요. 화상 조심하시고요. 새로운 필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요게 고무가 되어 있는데 저기 안에 고무가 빠졌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고무가 두 개가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고무가 작절됐군요. 오일이 새거든요. 항상 저 필터 빼실 때는 저 고무가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일을 묻혀가지고요. 고무 부분에다가 묻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을 때 이 고무가 약간 좀 뻑뻑하면 이게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오일을 발라주시고요. 여기 안에 공기가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100% 방지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안에 좀 채워줍니다. 80% 정도요. 이 상태로 다시 새 걸로 껴주겠습니다.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변 부분 잘 닦아주시고요. 뭐 크게 너무 꽉 안 조여주셔도 되거든요. 헐렁하지만 않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왼손 잡이가 편하겠네요. 오케이. 다시 한번 잘 조여졌나 확인하시고요.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하단 작업은 이게 이제 끝났습니다. 아까 요게 필터 쪽에 쓴 거라서 5QT 5QT 두 개라서 지금 8QT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에 좀 쓴 부분은 다 넣고요. 얘는 5QT 짜리니까 3QT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2.0까지만 남기면 3QT 쓰는 거니까 여기까지 라인만 맞추고 붙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높아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딴 데 안 세게 조심하시고요. 이 차는 현재 13,000마일 뿐이 안 돼서 지금 차 사고 이제 두 번째 엔진오일 교환하고 있거든요. 딜러에서 이제 해주는 건 이제 풀 신테닉은 비싸고 신테닉만 처음 해가지고 어차피 하는 김에 공임비 세이브해서 풀 신테닉으로 바꾸고도 남습니다. 뭐 제가 가격은 안 물어봤는데 웹사이트 뒤져보니까 풀 신테닉인지 신테닉인지 그냥 신테닉인지 아마 120불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통 지금 24불짜리 두 통에다가 48불 필터 10불? 10불 안 되죠? 58불 정도 들어갑니다. 딱 50% 정도 세이브하네요. 그리고 좋은 걸로 넣고 이거는 장비만 있으면 누구나 하는 거라서 장비 지침만 지키신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OPT 5갤론 들어갔고요. 나머지 3갤론도 넣겠습니다. 8기통이라서 그러나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네, 어느 정도 왔네요. 확실히 장난나 확인하고요. 오일 게이지가 왼쪽 약간 노란색 마크 되어 있습니다. 차가 어느 정도 스펙이 맞나 확인하고요. 약간 내려가 있네요. 엔진오일 게이지는 어느 정도 차가 수평이 맞은 상태에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 됐고요. 다른 데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른쪽으로 오일 오일라이프 있죠? 클릭하면 리셋 예스 100% 이건 아주 쉽습니다. GMC 시에라 1500 84 5300cc 엔진오일 교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한 바퀴 돌아보시고 나서 오일 게이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환하고 난 폐 오일은 이렇게 썩지 않는 비닐로 여기다 이제 필터를 담아 주시고요. 그런 이제 썩는 비닐을 쓰시면 그 재활용 센터 가기 전에 이게 흘러가지고 다 지저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슨 오일은 그 집 근처에 어드밴스 오토월드 같은데 그 사이트에 가면 폐오일 리사이클 하는 거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반납해 주시면 환경오염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카 부품 파는데 프랜차이즈점 같은 데는 다 받아주거든요. 빈통에 담아가지고 어드밴스 오토월드 같은 경우는 들어간 입구에 맨 구석진데 거기 물어보면 구석진데 알려주거든요. 거기에 드럼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드럼통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가게 되면 촬영을 허락해 준 다음 제가 촬영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벗겠습니다. 이게 뜨겁네요. 점도가 많이 죽었네요. 지금 4000대나? 근데 물 갔네요. 점도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DIY 하실 때 어차피 돈도 절약하니까 좀 더 좋은 걸 넣어주시면 차 수명이 더 오래 간다고 하네요. 다 벗습니다.